교수님입니다. 하태원 유명경이 교감 교수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안 보이죠? 네. 요사님 제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마다 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법회를 놔두고 가냐 그래서 3제, 5제, 7제만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3제인데 하고 우리 오늘 방송에 근무하는 김민국 교무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함께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국 교무님 아세요? 법인금입니다. 법인금.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마음고
것이 영성을 높인다. 이게 아니고 아주 구체화하게 밝혀놓으신 것이 법이 등급이에요. 그 법 위에 사다리를 밟아서 올라가서 우리의 목표는 부처가 되고 열의 부처가 되고 적어도 보살이 되고 불보살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경의 목표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꿈이 아니고 현실 생활에서 실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생활을 현실 생활을 놓아버리고 저 산속 깊이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수행이 되고 수행을 잘하면 말하자면 생활을 잘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법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도록 해놓은 것이 우리 법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영성 시대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성 기수가 높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영성 기수가 높아요? 우리 교법으로 하면 우리 교법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이것은 무슨 종교가 따로 있고 종교를 믿냐 안 믿냐에 따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3대력을 갖춘 사람이 영성 기수가 높아요. 3대력을 얼만큼 갖췄냐? 정신의 수양력, 사리의 연구력, 그 다음에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은 버리는 취사력, 이 3대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영성지수가 높냐 낮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3년마다 자기 법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3년이냐면 되게 3년 정도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대중의 당대들이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대사님께서는 3년 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누가 법이 없느냐 저 사람 옛날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이사간 지가 진즉 이사갔는데 옛날 것 갖고 따지지 말고 3년 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근 3년 것을 결정을 해서 내가 법이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법이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부터 8월부터 시작해서 법이 사정 평가를 해서 내년에 법이가 확정된다는 회의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점수 이렇게 필기처럼 시험 봐가지고 몇 점 맞았냐 이렇게 하면 딱 눈앞에 보이는데 이게 내 마음 세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하는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법이 보통 그걸 어떻게 하고 특식금 어떻게 하고 법이 등급이 잘 밝혀주셨지만 그 마음 세계의 긴 세밀한 데 들어가서는 이게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평가 문제를 가지고 교단적인 문제가 이제 말이 많고 누구는 무슨이고 누구는 무슨이다 이제 그것 갖고 막 시비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은 뒤에 평가하자 죽은 뒤에 법이 사용을 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뒤에 법이 사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으로서 어느 정도 실력을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 분발도 하고 더 진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뒤에 법이 사정을 하는 것은 마치 학교 졸업한 뒤에 시험 보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비유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사정을 하는 목적은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사정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인 줄을 가늠해서 더 분발해서 진급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평가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것 갖고 시비하고 분별하지 마시고 나를 보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반주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하는 평가는 틀릴 수 있죠. 그런데 법계, 진리계, 우주가 하는 우주 허공법계가 하는 그 평가는 정확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자기 실력보다 나중에 더 높게 평가가 돼가지고 그 위패의 높은 자리에 자기 실력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그 대제 지낼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입이 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자리에 자기가 충분한 실력을 가지면 떳떳하다는 것도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평가받았냐 이것보다 정확하게 네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데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대종병 병리통 11장에 그 천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천상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가 이렇게 여쭤서요.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저 천상에 33천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저 하늘 허공에 막 이렇게 층층이 있어가지고 그게 33천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쩔 것 같아요?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어떤 특수한 안경으로 해서 보면 저 하늘이 막 층층이 이렇게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 천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공부의 실력, 마음의 정도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게 그렇지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든지 실력 갖춘 공부인이 사는 곳은 천상세계인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교당에도 출가 열애가 계신 분이 있으면 그곳이 천상인 것이지 우리가 어차피 육신과 영이 분리되면 죽으면 그 세계가 천계예요. 천상세계예요. 근데 천계가 이 하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운국의 법계 그렇게 하는 그곳이 그 정신 수준이 다르면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도 좀 내가 의식도 좀 이렇게 말도 통하고 의식도 통하고 해야 되게 끼리끼리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고도 만나기도 해요. 애와 친구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만나고 자유롭게 두면 나하고 의식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죠. 근데 천계는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게 확연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미치기 때문에,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마음 세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같은 수준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거죠. 그게 천상계로 33층 세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마음으로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뒤에 뭐라고 치시냐면 설사 33천 구경에 높은 구경에 이르는 천인이라지라 대원정가 깨닫지 못하면 이제 복을 많이 줘도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복이 다 해가지고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한다는 말은 맞아 감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감동할 수 있다. 그 전에 왜 한참 진여신가? 한참 베스트셀러셨던 그 사람이 그 책에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애들이 천계에서 온 애들이 많다 이런 말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해서 좋잖아요. 살기가 좋으니까 살만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천계에서 내려왔을지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사는 산과 지금은 둘이 아니에요. 천계나 지상계나 무슨 별도의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의 원리로 우리가 적용돼서 되는 것인데 어쨌든 천상계든 지상계든 우리가 마음의 실력, 상대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 것이 천상이요 그 사람이 천지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 마음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해인데 지난주 법회 때 본인 스스로 점검하는 측정도 하셨죠? 안 한 분들은 그건 저 보지 않아요. 사실은 보지도 않고 저 뒤에 있으니까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은 가져가서 그냥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법이 사정을 하니까 법이 등급에 대한 공부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기 102년도에 제가 9번에 걸쳐서 정전 법이 등급 원문을 가지고 비교적 상세하게 열애에는 제가 손을 못 댔고 제가 설명을 들어도 제가 모르니까 출가에까지는 그래도 어른들의 그
이렇게 법문을 참조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모국식도송을 가지고 이제 법인등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국식도송은 우리 지금 불교 요경 속에 있는 보명화상이, 중국의 명나라인 보명화상이 지은 그 송이에요. 수행송이에요. 식구에요. 식구. 수행송이고, 대개 보면 이제 그 식구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집 가면 그 대웅전 처방 때 대부분 모국식도송 그림 있죠. 이게 보셨죠? 그것이 우리의 수행, 마음 공부 실력을 이렇게 그림으로, 옛날 사람들한테 깨우치려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모국식도송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싶습니다. 어느 선지님은 매일 잠자기 전에 법이 등급을 늘 외우셨다고 해요. 외워서 스스로 대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대종상 당대 때는 모국식도송을 외우게 했대요. 이제 모구도도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조여경에 모신 모구식도성은 중국 명나라의 고명화상이 쓴 것을 채택을 해서 넣는데, 그걸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도노정수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신교 도노정수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을 받아들여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국식도송을 외우기 쉽게 어느 교당에 그 전에 가보니까 모국식도송을 홀로아리나 그 음계에다가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른 교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시켰어요. 반주하고 강기동님한테 해가지고 그 회복 보시고 3절까지만 합니다. 10절까지 하면 시간 걸리니까. 소리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 연상 작용을 해보십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보십니다. 홀달린 소가 손을 잡고 다니죠. 소가 막 상가 들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 그 뼈야지.
조금 빌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어디 공원에 이렇게 의자 한 세트가 없어졌는데 비 오는 날 아 그 시식집을 찾아보니까 어느 부부가 트럭 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싣고 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렇게 이제 비 오니까 이렇게 포개 놨대요. 이제 포개 놔서 안 쓰는 줄 알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아닌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별로 누구도 아마 이렇게 보면 아주 평범하게 법을 지키는 일상 그런 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것이 주는 것이 어떤 과를 냈는지 우리가 개인 것은 잘 취하지 않거든요.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개인 주인이 없는 것은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가지고 가져가요. 공공 물건은 그렇게 나라 삶이나 교당 삶이나 주인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주인이고 그런 것들은 별로 양심 같은 게 없이 취하기가 쉬워요. 우리 보통은 쉽기 때문에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개인, 저 사람 개인 것을 범하는 것은 물론 안 되는데 왜 특히 괴물에다 공금이라고 했냐면 공룡의 것은 훨씬 그 과가 무겁게 옵니다. 주인이 보지 않, 개인 주인이 없다고 해서 한 물건을 그냥 취하거나 그렇게 공공, 저 공원에 있는 것을 그냥 함부로 취하거나 이것이 주는 인형과의 법칙을 알면 그렇게 안 하겠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교화단에 갈 수 있어서 준비하고 모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겠습니다.